속보입니다. 조금은 불안한 소식입니다. 12호 태풍 무이파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무이파는 9월 9일 금요일 현재 시속 20km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석인 내일 9월 10일 토요일에는 시속 15km, 그리고 13일과 14일까지 속도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2호 태풍 무이파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태풍이 대만과 일본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서 세력을 더 키우게 되며 태풍의 강도도 강으로 세지고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강풍 반경도 지금 200km에서 240km로 더 넓어집니다.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부근의 고기압 봉우리는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 중국 쪽의 고기압은 다소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12호 태풍 무이파의 진로가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호 태풍 무이파가 대만 북쪽이나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태풍이 치우쳐서 북상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 추세가 지속되면 12호 태풍 무이파의 진로는 중국 대륙 방향으로 점차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전망입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9월 9일 저녁 11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70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시속 약 220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9월 9일 금요일 저녁 9시의 일기도를 보면 12호 태풍 무이파는 98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20km의 속도이고 우측에는 둘 다 1010헥토파스칼의 두 개의 저기압이 보입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니 일기도 상의 두 개의 저기압은 92W와 93W 열대요란입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이 92호와 93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열대저기압 태풍 발달 가능성을 낮은 로우 수준으로 마커를 붙이고 추적을 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적외선 이미지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연직작용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완전한 대칭형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18일 새벽 1시에 996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66km로 12호 태풍 무이파는 대한해협과 일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기상청 GFS는 12호 태풍 무이파는 9월 16일 새벽 4시에 986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62km로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에 상륙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 ICO에는 예측을 보면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 근처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9월 4일, 14일 오전 9시까지만 현재 볼 수가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상블 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상블 이 계산 결과의 대부분의 예측을 보면 이 중국의 저장성과 산동성으로 북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부는 한국의 서해안으로 가는 진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풍은 매일같이 이 진로 예측과 진로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예측들은 내일 혹은 몇 시간 뒤에도 또 바뀔 수가 있으니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 쪽의 고기압이 확장이 되고 일본 쪽 고기압이 물러난다면 동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고기압이 모두 세력이 힘을 잃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제주도 방향으로 곧바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의 고기압이 큰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일본의 큐슈 방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최근 계속하여 일본의 강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30일에
남극 근처의 남태평양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9월 3일에는 남태평양 파피아뉴기니에서 6.1의 규모 6.1의 강진과 9월 4일에는 대서양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하루 뒤인 9월 5일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6일 동안 연속 4번의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같은 규모의 균형을 잡아주는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일본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강진 우려가 큰 이유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8일에 일본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강진 발생 이후에 4일 뒤인 5월 12일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6월 14일에는 일본의 이와떼현과 미야기현의 내륙에서 규모 7.2의 강진 그리고 7월 24일에는 일본의 이와떼현에서 규모 6.8의 강진 그리고 9월 11일에는 일본의 도카치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도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 이시카와 야마나시 와카야마에서 진도 5약 그리고 도쿄 도카라열도 슈가나다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5강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진도 6강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것은 내일 9월 10일은 추석 만월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이 지진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과학자들은 일본 도쿄대의 연구진입니다. 이 보름달이 뜨는 만조 기간에 이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했으며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 20년간의 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달이나 태양과 같은 지구 주변 천체들의 인력 작용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바다 및 해저에 강력한 힘을 전달하며 지금까지 발생했던 규모 5.5 이상의 대규모 지진만을 골라서 2주 동안의 조석 변형력 추이를 파악해본 결과 상당수의 대규모 지진들이 달과 태양의 중력이 특히 강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004년 2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지진에서부터 시작하여 2010년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지진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을 마비시킨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까지 모두가 조석 변형력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틀 전에는 일본 관동 지역에서 또다시 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면서 이 관동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일본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동 대지진 99주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